카페인 금단 증세를 위한 가정요법. 카페인을 끊기 위해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음료를 피해야 한다. 이 글에서 카페인 금단 증세를 퇴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커피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음료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체가 끊임없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면 졸음, 과민성, 두통, 집중력 장애 및 우울해지는 성향과 같은 카페인 금단 증세를 경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금단 증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훌륭한 요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커피 섭취를 줄이면 좋은 점. 커피와 관련된 금단 증세는 다른 증상 중에서도 과민성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영양가가 없지만 칼로리만 높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를 줄이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커피의 산도는 소화 불량 및 장내 세균 총 불균형과 관련이 있어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카페인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다. 카페인 금단 증세를 위한 최고의 가정요법. 불쾌한 금단 증세 없이 커피를 끊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량을 25% 정도 서서히 줄일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카페인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 양을 조금씩 줄여보자.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증세를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요법을 시도해보자. 1.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카페인 금단 증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코코넛 워터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음료 중 하나이다. 신체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막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카페인 금단 증세로 인한 피로를 퇴치할 수도 있다. 코코넛 워터는 수분 공급에 관하여 스포츠 음료와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메스꺼움, 불편함 및 복부 팽만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2. 프리바이오틱스 음료. 이러한 음료는 장내 세균 총이 성장을 촉진하며 소화 건강을 개선한다. 또한 체내 독소 제거를 위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금단 증세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장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리바이오틱스 음료에는 요거트와 두유가 있다. 또한 동일한 이점을 선사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영양제도 있다. 3. 카페인 금단 증세를 위한 생강차.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으로 유명한 생강차는 음식물을 더 빨리 분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소화를 촉진하는 천연 치료제이다. 그렇기에 포도당 조절 외에도 오랫동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배변 활동을 유발하여 카페인으로 인한 설사의 위험을 줄이며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4. 페퍼민트 차. 페퍼민트는 신체에 매우 유익하다. 카페인 금단 증세의 경우 페퍼민트 차가 메스꺼움, 두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기적으로 페퍼민트 차를 마시면 정신이 둔해지거나 불안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다. 카페인 금단 증세가 느껴질 때 페퍼민트 차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5. 마늘차. 마늘차는 카페인 금단 증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훌륭한 천연 항생제로 유명하기에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면역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늘 차를 섭취한다. 하지만 평온한 기분을 유도하여 카페인 금단 증세 퇴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프리바이오틱스 음료와 마찬가지로 마늘 차 또한 더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 일주일에 2회씩 섭취하면 머지않아 결과를 볼 수 있다. 6. 카페인 금단 증세를 위한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은 향과 살짝 씁쓸한 맛이 특징인 서유럽에서 유래된 허브이다. 또한 소화, 진정, 진경 및 구풍 효과가 있어 신체의 여러 가지 건강상 이점을 선사한다. 카모마일 차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지수를 조절함으로 이러한 금단 증세에 완벽한 천연 제품이다.